여러분들의 의사인 병원에 이상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맞춰보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는 개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라는 것은 생명체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개, 고양이, 토끼,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개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인간이라는 개체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디가 문제인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우리는 어느 기관계가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기관계는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들을 기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기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피의 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 그리고 숨을 쉬게 해주는 호흡계, 배변 활동을 보게 해주는 배설계가 있습니다. 환자가 소화계 쪽이 문제라면 식도나 간, 위, 소장 같은 부분이 문제일 것입니다. 환자가 순환계가 문제라면 심장이나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자가 호흡계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나 폐 등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환자가 배설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장이나 방광 같은 것들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줄여서 소순호배라고도 부르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생물의 대표적인 기관계들입니다. 자, 이 환자를 살펴보니까 소화계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화계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죠. 소화계는 보듯이 식도, 간, 위, 소장 등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화계를 이루는 이 부분들을 바로 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기관계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들이라면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소화계의 기관이 바로 식도, 위, 간, 소장 같은 것들이고 순환계의 기관이 혈관, 심장, 호흡계의 기관이 폐, 기도, 배설계의 기관이 방광, 신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어쨌든 소화계를 살펴보니까 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 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라는 것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이 조직 검사에서 이 조직이란 말은 바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을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검사할 조직은 바로 위세포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조직 검사를 위해 위에 있는 세포들을 조금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놓은 위 조직을 현미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으로 확대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된 조직을 보니까 오밀조밀하게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끼리 모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는 이것들이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중에도 위를 구성하는 위세포가 되겠죠. 자, 세포라는 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즉, 모든 생물은 이런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죠. 세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신경이나 뇌에 있는 신경세포 또는 피에 돌아다니는 혈액세포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병원 놀이는 끝내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환자를 진단하면서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어떤 생물이든 간에 작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세포는 점점 그 수를 늘려가면서 조직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자, 이 세포들은 또다시 계속 수를 늘려가다 보면 바로 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관들은 이름을 가진 부분들이죠. 위, 간, 심장 등으로 생물 몸속에 이름을 가진 부분을 바로 기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인 기관들이 기관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인 소화계를 보여준 것이죠. 이 기관계는 선생님이 앞서 말했듯이 소순호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기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계가 모여서
인간이란 또는 생물이라는 하나의 생명체, 개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앞글자만 따서 세조기기계, 바로 동물의 구성 단계에 해당합니다.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으로 구성 단계를 거칩니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를 말했으니까 식물의 구성 단계도 있는데 식물은 동물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동일하고 역시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식물의 조직에는 식물의 껍데기를 구성하는 표피조직이나 물관조직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나와야 하나 식물은 조금 다르게 이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것을 만듭니다. 식물의 껍질을 구성하는 표피조직계, 관다발조직계, 기본조직계 뭐 이런 조직계들이 있는데 동물과는 다르게 조직계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죠. 자,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식물에서 기관이라고 하면 바로 잎, 뿌리, 줄기 같은 것들이 바로 식물의 기관이죠. 자, 이런 식물의 기관이 모이면 바로 개체가 됩니다. 동물과는 다르게 기관계가 생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 동물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식물의 구성 단계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